자, 급수의 이제 수렴과 발산이라고 했는데, 급수라는 거는 뭐 여기 이렇게 있죠. 수열의 각 항을 차례대로 이렇게 더해서 연결한 식을 우리는 급수라고 하는 거야. 결론은 급수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SN이라는 거는 얘들아 뭘 말하는 거지?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한 겁니까? N번째 항까지 더한 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급수라는 거는 이 SN을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끝까지 한번 보내겠다는 얘기지. 결론적으로 합의 극한이 바로 뭐냐? 급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합의 극한, 합의 극한.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이제 더해지겠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이걸 우리는 급수라고 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우리가 급수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식의 이제 방법으로 이제 구하느냐라는 거는 이뭐 처음에 딱 들어온 개념에서 딱 드러나는 거야. 일단은 끝 번째 항이 뭐 얼마인지도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하는 얘들아 뭘 극하시키는 거니 얘들아? AN을 우리가 극하시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SN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무언가를 더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돼. 어떤 식이 나에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AN을 먼저 구하고 AN을 구한 다음에 SN을 구하는 거야. SN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린 이제 부분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니까는 급수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무한히 있는 어떤 끝 번째 항까지 합을 급수라고 하거든. 그런데 그거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A1부터 AN까지의 합, 즉 SN을 먼저 구하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부분합이야, 부분합 이거는. 내가 구하려는 거에 부분이란 얘기지, 그치? 그리고 SN을 갖다가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지, 극한을 붙여주겠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뭐 한다? 급수를 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법을 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급수는 보통 이렇게 써. 자, 시그마를 이용해서 쓰고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가고 당연히 여기는 an 이렇게 오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a1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합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sn이 뭐라 그랬어? sn의 극한이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sn의 극한이라고 볼수 있고, 우리가 여기 있는 SN은 또 우리가 뭘로 표현할 수 있니?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어떻게? 리미트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SN이라는 거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급수를 표현하는 이 표현법이야. 원래.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되는 걸 알고 있고, 또 여기는 사실 SN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뭐야? 그 약간 대명사 같은 거잖아. 어떤 실질적인 어떤 식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잘안 나와. 문제는 나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쨌든 이렇게 무한대가 있는 시그마에 여기 있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여기 있는 애를 AN이라고 부르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이 AN 값을 내가 확인을 했잖아? 그러면 AN을 이용해서 누구를 구하는 거야? SN을 구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SN 구하는 거는 등차 라인이 있고 등비 라인이 있으니까 두 가지 라인 따라가지고 구하시면 되고, SN이 어쨌든 간에 뭐 등차 라인, N에 관한 식으로 되든, 또는 지수에 있어서 이제 N차 식이 어떤 식이 되든지 간에,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거를 갖다가 극한을 붙여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양과 이러한 모양이 결국에는 뭐다?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만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일반적으로 얘들아, 문제 유형이 두 가지다. 뭐, 발산 여부를 뭐, 조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고, 이거에 뭐, 값을 구하라 이런 말이 있거든. 조사하라는 문제는 뭐 대부분 90% 이상은 발산 문제라고 보면 돼. 그런데 뭐 수렴 어떤 값을 구하시오라는 말은
발산이 돼버리면은 값이라는 게 없어. 발산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값이 아니잖아요. 그냥 무한히 뻗어나간 어떤 상태를 지칭하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뭐 수렴값을 구하시오, 뭐 값을, 뭐 수렴값은 당연히 그렇고, 극한값을 구하시오,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100% 무슨 말이야? 수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조사하라, 수렴이냐 발산이냐 조사하라, 그다음에 그 합을 구하라. 만약에 여기서 얘기한 편의상 이제 그냥 수렴 발산 여부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수렴한다면은 뭐그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상식적으로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자, 이런 거는 우리 선생님이 등차계열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얘는 무슨 게 등비계열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니네가 봤을 때 이거 수렴하겠어, 안 하겠어? 수렴 당연히 안 하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얘는 느낌적으로 수렴 하겠니 안 하겠니? 얘는 아니 그냥 저잘 모르잖아 지금. 느낌적으로는 어떨 것 같아 그냥? 안할것 같아? 왜? 아무리 뭐 작은 거라도 어쨌든 간에 더해지니까. 자,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종이 한 장이 있어요. 알겠지? 이거에 반을 내가 색칠을 할게. 그 다음에 또 반을 색칠을 할게. 또 반을 색칠을 할게. 자, 이렇게 반씩 색칠하다 보면은 이거 색칠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 결국 이렇게 색칠하고, 이렇게 색칠하고, 이렇게 하면 끝이 있겠어, 없겠어? 끝이 없겠지? 결국에는 무슨 말이야? 아, 무언가 2분의 1의 n제곱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나가는 거 봤더니 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1로 수렴하는 거 우리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는 우리 생각은 어쨌든 아무리 작은 거라도 무언가가 더해지니까 얘가 어쨌든 점점 커질 거 아니냐. 뭔가 점점 커진다고 한다면 발산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이 생각을 여러분들 조금 가지시면은 아무리 작은 것이 더해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선에서 그냥 딱 멈춰버리는 거지, 그거를 넘을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 얘가 충분히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안 됩니까? 아니, 발산한다고 하면 저 칸에 저 칸보다 더 많이 색칠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1이라는 어떤 얘를 갖다가 치고 넘어와서 더 색칠이 돼야 되지. 그래야 이제 어떤 1이라는 값을 넘어가 버리는 거니까,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2분의 1씩 내가 색칠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실제로 얘 지금 이거 칠할 수 없어, 수학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막 100억분의 1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반절은 뭐야? 200억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반절은 400억분의 1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다 칠할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는 아무리 칠해봤자 한 장을 칠하는, 거의 한 장을 칠하는 걸로 뭐 한다는 거야?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 한장 넘게 칠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그럼 명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냐라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는 지금 얘들아 SN을 구하면 되는 거야. 이거 SN을 구하고 SN이라는 건 뭐라고? 첫 번째 항부터 뭐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할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뭐 해버리면, 이 n을 갖다가, 그렇지, 무한히 보내버리면, 이게 이제 무한히 보낸다는 게 결국에는 무한번째 한까지를 다 더하는 거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자, 여기서 sn이라는 게 뭐냐라고 보면, a1이 얼마가 됩니까? 1이잖아. 그 다음에 r이 얼마가 돼? 3분의 1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1-3분의 2니까,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지. 그쵸? 그 다음에 그 역수니까 2분의 3이 될 것이고. 맞습니까? 1-3분의 1에 뭐 n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sn이란 얘기야.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극한을 붙여버리면은 얘는 어차피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아, 2분의 3으로 수렴하겠구나라고는 뭐할수 있어?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수렴을 할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보기 2번 여기 한번 봐봐. 보기 2번 얘는
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은 많이 만나봤던 친구입니까? 많이 만나보지 않았던 친구입니까? 만나봤던 친구죠? 어디서 많이 만났던 언니 얘들아? 부분분수에서 많이 만나봤었지, 그치? 선생님이 뭐 이렇게, 이런 거 얘기했었니? 물고기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다 먹고 머리하고 꼬랑지만 남는 거 얘기했었지? 알았어. 자, 어쨌든 이게 다 없어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리고 쌤이 이제 이런 거식 봤을 때, 식이 딱 주어졌을 때, 앞에 뒤로 몇개 남는 것까지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줬었는데, 전에.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을 겁니다. 이따가 해줄게요. 자,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경우를 한번 조사해보라고 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SN을 먼저 구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그냥. 그러면 SN 구해보면은 뭐 이만큼 다 없어지는 거 알잖아, 그래, 안 그래? 남는 게 이제 얘가 남을 것이고, 이거에 극한을 붙여버리면은 우리는 1로 수렴할 것이다, 라는 거알 수가 있겠지. 쉽게 말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만큼 가운데가 다 없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남고, 여기다가 얘 집어넣은 거 남겠지. 우리 약간 그런 식으로 했었잖아. 작은 거에 작은 거 들어가고, 큰 거에 큰거 들어가고. 기억납니까? 그렇게 해서 구했던 거 기억나시죠? 결론적으로 얘는 작은 거 작은 거 얘는 1이 될 것이고 얘는 무한대 들어갈 것이고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합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거에 극한을 붙여버리면 얘는 어차피 없어질 거니까 1이 답이 된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지 됐죠? 자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1부터는 뭐자 작은 거 들어가고 큰거 큰데 들어가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극한 붙여버리면은 얘는 발산할 것이다 라는 거 충분히 예측이 되시죠? 자, 그래서 뭐 간단히 정리하면 급수를 계산하는 순서가 있는데 일단은 부분합을 구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수렴 발산을 내고 조사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수렴 발산을 그렇게 조사할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그거에 극한값을 이제 극한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수렴하는 값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급수의 형태들이 여기 나옵니다. 다음 장 넘겨 보시면 그 친구들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렴하는 급수의 여러 공식 해가지고 자 이렇게 나와 있지.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우리가 뭐 했던 거니 얘들아? 뭐그 부분분수 수열에서 다 했던 것들이지, 그치? 이거들은 부분분수 알잖아. 어떻게 하는 거니? 뒤에 거에서 일단은 앞에 거를 빼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뭐 1이니까 상관이 없고,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n 앞에 개수가 얼마니? 1이야. 그치? n 앞에 개수가 1이면 몇 칸뛰기라고? 한 칸뛰기, 한 칸뛰기. 그치? 한 칸뛰기인데, 얘네 둘이가 지금 차이가 얼마입니까? 1 차이 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연달아 없어진다. 이 말이지. 좀 기억나시죠? 연달아 없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그냥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즉,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1. 그 다음에 무한대 들어가는 거, 어쨌든 이렇게. 이거의 값이 1이 답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충분히 되시죠? 자, 넘어가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이거 이제 값을 구할 때, 여기서 얘를 빼면 얼마니? 2분의 1이지. 이렇게 하시고. 됐어요? 자, 이 앞에가 얼마야? 1인데, 얘네가 지금 몇칸 차이니? 두칸 차이잖아. 그럼 몇 개가 남아야 되는 거야? 두 개가 남아야 되는 거지. 두 개가. 뒤에 두개 남는 거는, 뭐냐,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어. 왜 그러냐면, n에 관한 식 분의 1이 남을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 극한 분해봤자 어차피 뭐가 되니까? 0이 되니까 앞에 뭐가 남느냐만 우리는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서술형을 혹시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풀이하는 방법은 정확하게 이거 보시고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거 한번 정도 보시면은 다 우리가 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알 거니까.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이제 1 집어넣으면은 1분의 1일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2 들어가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한 결과가 뭐가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여기 뭐야? 말 그대로 이제 1차이니까 1분의 1이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앞에가 1인데 뒤에가 한개 차이니까 연달아 없어진다.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는 2분의 1이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끝나는 문제지, 그냥.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얘를 빼면은 2분의 1이 남을 것이고.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앞에가 2가 있고, 둘이가 몇칸 차이니까? 두칸 차이니까, 얘도 연달아 없어진다.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그러고 나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1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어차피 1이니까 답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 괜찮죠? 자, 5번에 이제 3개짜리가 나오는데, 3개짜리가 글쎄 뭐 나올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뭐 그냥 한번 해볼게, 3개짜리. 3개짜리 아이디어는 이거죠. 자, A, B, C 분의 1이라는 걸 내가 부분수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거든. 3개짜리는 2개 나눈다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를 뺀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는 이 ABC의 순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제일 작은 게 A, 그 다음 B, 그 다음 제일 큰게 C가 돼야 되겠지, 항상. 왜? 그래야 뒤에서 앞에 거를 뺐을 때 양수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어떤 거를 해가지고 만약에 했으면 반드시 다시 이 식을 뭐 해야 돼? 정리해줘야 되겠지. 제일 작은 게 앞에, 제일 큰게 뒤에. 자, 그러면 C에서 누구를 빼는 거야? A분의 1을 빼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뭐가 오면 되냐면은, 자, 작은 거두 개, 두 개에서 큰거두 개, 이렇게 오면 된다고 보면 돼. 그러면 이쪽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 A, B, C가 될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C가 없으니까 C만 올라가고, 여기는 A가 없으니까 A가 올라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세 개짜리는 이렇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야 되면 또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계산이 어떤 연속성만, 몇번 반복성만 있는 거지, 할수 없는 건 아니죠. 됐습니까? 근데 3개짜리 뭐, 글쎄 나, 뭐, 학교 시험에서는 확실하게 안 나올 것이고, 내신, 수능에서도 뭐, 굳이 3개짜리 이런 걸 가지고 막 계산만 어렵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요즘에 지향되고, 약간 좀 그,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더 주류라서, 계산 복잡한 문제는 별로 안 나와. 자, 얘 봅시다. 얘 마찬가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여기서 얘를 빼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얘를 빼면 뭐가 되겠어? 여기 보니까 2분의 1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거두 개.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얘는 이제 뭐 1, 2, 얘는 2,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가 연달아서 바로 2,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들 뭐 연달아 없어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뒤에 있는 거는 얘네들은 항상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왜? 극한 분해해버리면 얘는 항상 뭐가 되니까? 0이 될 것이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친구하고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두 개의 곱에 해당하는 4분의 1이 우리가 찾는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래서 5번까지는 여러분이 뭐 금방 이해했을 거라 선생님이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 한 번만 해보자, 얘들아. 54쪽에 6번하고 55쪽에 3번. 이렇게 두 개를 좀 이렇게 묶어봐. 54쪽에 6번하고 55쪽에 3번. 두 개를 한번 이렇게 엮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혹시 남자친구 생기는 영상 올려줬는데 봤어요? 안 봤어요? 수경이는 봤겠지. 생겨야 되니까, 그치? 안 봤어? 방금 봤어? 꼭 보세요. 자, 이제 어쨌든 그거를 보면은 이제 문제 풀때 조금 뭐 직관적으로 바로 이제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거기에 이제 급수를 판정하는 급수 판정법 영상이야, 그게. 급수 판정법 영상인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급수 판정법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 교대급수 판정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n의 뭐 거듭제곱분의 1의 합의 급수, 그러니까 급수의 판정법이 있어. 자, 무슨 말이냐면은 그 55쪽에 3번을 좀 먼저 볼게요. 이거를 보고 나서 일로 올게요. 55쪽에, 여러분들 책 이렇게 펼쳐놓았으니까 두개 이렇게 번갈아서 보시면 됩니다. 55쪽에 3번하고 54쪽에 6번의 차이가 뭔지 한번 먼저 봐봐. 무슨 차이니, 얘들아? 55쪽에 3번은 그냥 n분의 1이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54쪽에 6번은?
제곱분의 1인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펼쳐보면은, 이렇게 뭐 1분 1,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가는 거고, 제곱이면 당연히 뭐1 더하기 2제곱분의 1 이렇게 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기 더 알아보기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급수, n제곱분의 1은, n제곱분의 1에 대한 급수, 얘는 급수라 그래, 우리가. n제곱분의 1의 급수는, 이걸 급수라고 부르면 되니까, 급수는 오일러라는 친구가, 혹시 오일러 들어간 일이네? 중일 때도 오일러가 이렇게 만든 유명한 공식이 나오기는 합니다. 면하고, 모서리, 꼭, 면하고 꼭지점하고 더하는 거에서 모서리를 빼면 2가 된다는, 있었어요, 그런 게. 자. 어쨌든, 오일러라는 친구가 얘는 6분의 파이 제곱으로 뭐 한다?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유튜브 가서 쳐보세요. 다 나와, 유튜브 진짜로. 네이버보다 유튜브가 더 짱인 것 같아. 어쨌든 쳐보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P 판정법이라고 하는데 하나 적어 놓으세요. P 판정법은 뭐냐면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p제곱분의 1, 이러한 급수에서, p가 1보다 크면은 수렴하고, p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발산한다. 라는 게 p판정법입니다. 근데 왜 하필 피해요? 그런 거는 그냥 이거하고 똑같아. 이거 왜 책상에 그거 똑같아. 처음 만든 사람이 그냥 그렇게 붙인 거야, 이름을 그냥. 자기 이름 앞 글자가 피었나 보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뜻이야. 즉, 이런 이제 그 역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분모의 지수가 1보다 크면 무조건 수렴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제곱 같은 경우는 뭐 하겠어? 1보다 크잖아, 그렇지? 수렴하겠지. 그리고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갔을 때, 루트 n분의 1. 이거 같은 경우 지수가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얘는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야, 그냥.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판정법에 대한 이야기가 그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보시고 남자친구 생기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 맞게끔, 이럴 때는 그러면은 왜 수렴을 하지 않느냐라는 거를 지금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해 놓은 거야, 3번에서. 이거는 니네가 교과서에서 배울 내용입니다. 꼭좀 알아놓으세요.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이 얘기야. n분의 1이라는 거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쭉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묶어보자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1하고 2분의 1은 그냥 놔두시고요. 3분의 1하고 4분의 1 이렇게 두 개를 묶는다는 얘기야. 그 다음은 4개를 묶고 2에 거듭제곱꼴로 묶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은 몇 개를 묶고? 8개를 묶는 거야. 이렇게 9부터 16까지 이렇게. 알겠지? 그러니까는 1하고 2분의 1은 놔두고 이렇게 두개 묶고 네개 묶고 8개 묶고 그 다음에 16개 묶고 이렇게 한 번씩 묶을 수가 있겠지? 왜? 한 번씩 많으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는. 그러고 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묶어진 이 친구들은 누구보다는 크다고 볼수 있냐? 여기 보세요. 자, 3분의 1하고 4분의 1 묶은 거는 4분의 1하고 4분의 1 더한 거보다는 어떠겠어? 크겠지? 얘보다는. 그러니까 뭐 1은 똑같고, 얘 똑같고, 어쨌든 얘는 얘보다는 클 거야. 그치? 왜? 하나는 4분의 1인데 하나는 3분의 1이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 묶어진 거는 8분의 1 4개보다는 뭐 하겠어? 크겠지? 이해되죠? 하나만 더.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이렇게 묶은 거는 16분의 1 8개를 묶은 거보다는 뭐 하겠어? 크겠지? 그렇게 따지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내려오시고요, 2분의 1 내려오시고, 여기 4분의 1두 개가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또 2분의 1이 되겠지. 또 얘가 뭐가 되겠어?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일단은 얘는 그냥 잠깐 스탑시키고, 얘네들이 누가?
얘네들이 뭐란 얘기야? 얘가 지금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계속적으로 두개 묶고, 네개 묶고, 여덟 개 묶고, 여섯 개 묶고, 32개 묶고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묶을 수가 있잖아. 무한히 많으니까. 계속 2분의 1씩이 더해지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다 보면 당연히 2분의 1이 하나씩 더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발산한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파란색이 발산을 한다면 당연히 빨간색이라는 친구는 파란색보다 뭐한 거가 되는 거니? 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뭐 한다고 볼수 있어? 발산한다라는 결론을 뭐할수 있다? 우리는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증명하는 거고, 조금 더 명확한 어떤 증명법을 알고 싶으신 분은 찾아보세요. 비판정법. 그러면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나올 건데, 하여튼 뭐, 관심 있으면 찾아보세요. 자, 지금 이제 n제곱 같은 경우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얘들아, n제곱 이거는 6번은 교과서에서 하진 않습니다. 교과서에서는 그냥 n분의 1 것만 그냥 해. 알겠지? n제곱 거는 하진 않아요. 참고로 그냥 봐놓으세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얘는 2가 두 개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얘는 2가 두 개, 얘는 3이 두 개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얘는 지금 1 곱하기 2고, 얘는 2 곱하기, 얘는 지금 2 곱하기 2잖아. 얘는, 그치? 근데 얘는 1 곱하기 2, 얘는 3 곱하기 3이 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변이 좌변보다 뭐 합니까? 크죠, 얘가 우변이. 맞죠? 분모가 작으니까. 얘는 3대 얘는 2고, 얘는 9대 얘는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가 지금 분모가 뭐냐, 크니까 얘가 더큰 거지, 그러니까. 분모가 더 작으니까, 그치? 그런데 얘네가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 이러한 상황이 된다는 얘기지, 이런 상황. 1 더하기 이러한 상황, 이거. 부분모수 형태. 그래서 얘보다 더큰 친구가 누구로 수렴한다는 얘기야? 2로 수렴을 한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얘가 지금 2로 수렴해. 그러면 얘는 얘보다 뭐 하는 거야? 작은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얼마인지는 뭐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밝힐 수는 없고요. 모르겠고, 어쨌든 어떤 건 우리가 알수 있어? 그냥 수렴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우리가 안 배우냐면, 수렴을 하면 뭐를 구해야 돼? 수렴? 값을 구해야 돼.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거를 구할 수가 없어. 오일러가 이렇게 구해줬어, 오일러가. 뭐라고? 이렇게 6분의 파이 제곱이라고. 근데 이렇게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54번의 6번 문제는 하지는 않아. 그냥 나와, 수렴한다라고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은 값으로 54쪽에 제일 아래쪽 보시면 수렴한다라고만 하지 얼마나 수렴한다라는 걸 밝히지는 않습니다. 즉, 이 책에서는 밝혔는데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이게 6번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그냥 알고 계시라는 거야. 왜냐면 진위형 이런 문제에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고 그거에 대한 이제 어쨌든 종합적인 그냥 솔루션 해결책은 바로 뭐냐? 이 P 판정법으로 뭐 하시면 된다? 참고하시면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1보다 만약에 작거나 같으면은 발산, 그러니까 루트 같은 것도 그렇고요. 세제곱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다 2분의 1, 3분의 1 지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것들은 다 발산하게 되고, 걔보다 큰 제곱, 세제곱 이런 것들은 수렴한다. 이렇게 정도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외 나머지 이제 뭐 55쪽에 넘어가 보시면, 이런 친구들은 뭐 발산한다라는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급수의 합이네요. 자, 1-1번 같은 문제 만나면은 생각보다 조금 귀찮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선생님이, 자, 문제가 주어져. 퀘스천 문제가 주어져. 얘들아, 뭐 해야 된다고? AN을 먼저 구해야 돼, AN을. 그러니까 AN이 딱 있으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아주 뭐 좋죠, 사실은. 왜, 얘가 그냥 AN이니까. 근데 당연히 문제 이렇게 안 준다고. 1번처럼 문제 준다고. 1번이나 2번처럼 문제 준다고. 그럼 니네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AN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왜? AN을 알아야 뭘 구할 수 있으니까? S는 넘어갈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면은 뭐 너무 좋지만 이렇게 안 줍니다.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얘가 지금 AN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이게 지금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n번째 이렇게 여기 1부터 n까지 더한 이게 바로 n번째 항이 되겠지. 여기까지 되시겠어? 그러면 이 친구 지금 정리가 돼 있어, 안돼 있어? 정리가 안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 쌤이 그냥 이걸로 설명할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an을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an을 먼저 구해야 된다. 이렇게 구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an을 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야? sn을 뭐 하겠다? 구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무슨 뭐 스토리인지는 이해 되시겠죠, 충분히. 그렇게 되면은 이제 sn을 구한 다음에 sn에 극한을 붙여가지고 마지막을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이거 별거 아닌 거니까 뭐 연습 좀 하셔가지고 좀 빨리빨리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 지금 자연수의 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자연수의 합이니까 당연히 2분의 n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2분의 n인데 분모니까는 2 타고 올라가면은 그냥 2 타고 올라가면은 2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얘는 우리가 1인 것 정도는 금방 이제 알아야 돼. 왜냐면 한 칸이고 연달아 없어지고 빼면은 1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1 집어넣는 거 1만 남는다라고 충분히 모습이 다 들어오죠? 그러면 그냥 답이 2다. 이렇게 암산으로 이 정도 그냥 풀어버려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시간도 없는데. 자, 이번 문제 뭐 동일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일반항이 뭘까? 일반항이 뭐, an이 뭐, an이? EN 플러스 EN 빼기 1, EN 2, 플러스 1. EK에, 그치, EN으로 가자. EN, 뭐라고? 빼기 1. 빼기 1? EN 플러스 1. 바로 그것까지 해버렸네. 바로 인수분해까지 했는데, 어차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이잖아. 그래, 안 그래?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때, 선생님 수열할 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변하지 않는 것들은 상관이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변하지 않는 것들은 그냥 써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변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2, 4, 6, 8 이렇게 변하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어? 이 n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시, 아니 잠깐만, 이 n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하면 된다? 관심을 가지면 된다. 왜? 나머지는 항상 똑같이 따라붙는 거기 때문에 n번째 항에 대해서도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하신 다음에 이거 이제 뭐 하면 돼야? 인수분해 하시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분수 형태의 값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1번, 2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에서 급수 문제 혹시 뭐 이런 패턴이 나온다고 한다면 만날 만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좀 귀찮긴 하지만 뭐 쭉쭉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좀 해보셔야 되고요. 뭐 자연스럽게 수열이 조금 지금 정리가 되겠죠? 시그마 있는 쪽은 자연스럽게 이거 하다 보면. 얘가 an, 얘가 an. 얘가 an, 그치? an. 이거 정리해야 되겠지? 이게 뭐니? 이게 지금 분모가 뭐니? 6분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지금 여기 있는 친구가 6분의니까는 여기다가 6분의 해주시면 되고요. 그쵸? 그 다음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 그럼 얘네가 없어지네, 이렇게. 그럼 남는 게 얘네만 남았네. 답은 얼마? 6. 하면 끝나겠죠? 됐죠? 특이요? 됐지? 이런 거, 2번 같은 문제 물어보자. 이거, 이런 거딱 봤을 때 어떻게 할래? 묶어요. 뭘로? 루트 n으로만 묶어?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 루트 n 플러스 1로 묶으면 되겠지. 그러면은 앞에는 뭐가 남아? 루트 n. 여기는 루트 n 빼기 1. 더하기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얘를 뭐 해주는 거야? 실수화 시켜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렇게 시켜서 식정리 하시면 되고,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봐봐.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치? 이런 거 무조건 뭐 하는 거라고? 이런 거 수렴하는 거라고. 합을 구하라는 문제는 수렴하는 거야, 무조건. 알겠지?
수리염 발산을 조사하라 이렇게 나왔을 때 발산하는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합을 구하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시험에서 만났을 때 무언가 어떤 값을 구하라, 합을 구하라 이런 말 나오면은 이거는 다 수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수렴한다라고 치면은 결론적으로 이런 그 이 등차 계열 이따 선생님 정리하면 다시 하겠지만, 자 등차 계열이 있고 등비 계열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등차 계열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 이해되시죠? 등차 계열들은 결국에는 어떤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해야 얘가 급수가 수렴을 하겠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면 결론적으로 부분 분수의 형태가 돼야만이 수렴을 하는 거야. 우리가 아까 했다시피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무언가가 이렇게 더해지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얘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 왜? 조각조각 이렇게 모으다 보면 뭐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등비가 아니고 등차 얘들아. 등차에서 조각조각 모으다 보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일정한 양씩 커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무언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중간 부분이 없어지고 이거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저 끝쪽에 있는 n번째 항 얘는 실제적으로 얼마에 거의 가까워야 되겠니? 0에 거의 가까워야 되겠지. n번째는 사실은 뭐 딱 특히 이렇게 n번째라는 게 특별히 딱 몇 번째가 아니잖아. 그치? 저기 어딘가에 있는 뭐 n번째잖아. 그러면 얘네들 쭉 더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마지막에 더해지는 여기가 되는 친구는 거의 0에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더할 때 거의 값이 변화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더 커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고 여기 앞에 있는 애가 결국에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급수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이 친구들 즉 등차 계열은 우리가 뭐를 염두에 두고 하시면 됩니까? 부분 분수 꼴로 무엇이 어떤 식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런 꼴로 좀 맞춰가려고 하시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 식이 되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뭐해? 발산할 수밖에 없다고. 알겠어? 등비는 좀 이따가 하겠지만 등비는 자, 뭐 말 나온 김에 등비도 한번 잠깐 보자. 바로 할 거니까 얘들아 등비도 똑같거든? AN을 구하고 SN을 구하는 건데 등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AN을 거의 구하지 않고 SN 가지고 거의 하거든요. 그러면 등비 SN이 뭐니 얘들아? 1-R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첫째 양 1-R의 N제곱 이게 지금 등비 합이거든. 맞죠? 우리가 급수를 뭐라고 했냐면은 뭐 첫 번째 양부터 저기 무한대에 있는 거에 다 합인데 우리가 그거를 실질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SN을 구한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SN이 이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거에 뭐를 붙이면? 극한을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겠지. 그럼 극한 붙여버리면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R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뭐 등비 극한에서 했지만 등비 극한에서 뭐였어 얘들아? 이거였지 등비 극한은. 그치? 근데 이제 급수는 이렇게 바뀌기는 합니다. 1이 빠지기는 해요. 이따 설명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n이 무한정 간다라고 하면 그래 안 그래? 결론적으로 남는 게 뭐가 남냐? 얘네만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1-R분의 a가 바로 등비 극한의 답이다. 등비 급수의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등비 급수의 그래서 급수를 이제 정리하면 등차 계열하고 등비 계열이 있는데 등차 계열은 부분 분수 부분 분수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등비는 1-R분의 첫 번째 항인 얘가 바로 뭐냐? 등비 급수의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부분 분수 형태가 되려면 당연히 빼기 형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그 빼기 형태가 나오게끔 식을 모아야 된다고 바꿔줘야 된다. 그런데 식을 바꿔주긴 바꿔주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지. 물론 이거를 가지고 이거에 뭐 짝꿍을 곱해줘도 상관은 없겠지.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뭔가 계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공통적인 부분을 그대로 놓고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니? 최대한 공통 인수를 묶어내고, 묶어지지 않는 것들만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얘만 가지고 유리화 시켜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묶어내는 게 왜 묶어내냐? 얘가 더하기인 상태에서는 절대 뭐 할 수가 없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빼기 형태 꼴로 뭔가 바꿔줘야 되고, 빼기 형태 꼴로 바꿔주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 바꿔주는 거야. 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이거 짝꿍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켤레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거를 곱해줄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통 인수를 끄집어낸 상태에서 간단한 식의 이 친구를 모아자, 계산하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패턴이 그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 다음에, 자, 이거 로그, 이거 로그네요. 로그는 지난번도 우리가 이제 했었지, 그치? 지난번도 했지만, 선생님, 이거 이 안에 뭐 해주라 그랬니? 안에? 통분. 그쵸? 통분해주는 거야. 통분해서 이제 뭐 n제곱 빼기 1인 거 아니까, 자, 해볼까요? 그냥 처음이니까. 통분을 하면 얘는 n제곱분의 뭐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일반적으로 이렇게 작은 게 앞에 오고 큰 게 뒤에 가는 게 좋습니다. 부분분수 형태로 일단은 돼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로그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죠? 더하기가 뭘로 갑니까? 곱하기로 가잖아. 그치? 로그의 덧셈은 이제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가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얘는 로그, 자, 2를 하시고, 얘가 아까 뭐였냐면은 n제곱분의 m마 1, m 풀 1이었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여기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주면 너희들이 보기가 좀 편하냐면, n제곱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하긴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2부터 한번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2 집어넣으면 2분의 1 곱하기, 얘는 2분의 뭐가 되겠니? 3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로그니까 덧셈이 진수끼리의 곱셈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죠?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자, 3분의 콤마 3분의가 될 것이고, 얘는 하나 작은 거 큰 거니까 2, 4 이렇게 되겠지. 하나만 더 해볼게요. 4분의 3, 4분의 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n-1 n, n 플러스 이게 되겠지. 이해됐지? 그러고 나면 이게 지금 이제 sn이라고 보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없어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없어지는 게 선생님이 말한 뭐야? 부분분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얘만 남고 누구만 남니? 얘만 남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리고 이거에 자 극한을 붙여버리면 얘는 뭐가 되겠어? 1이잖아. 얘가 1이니까 결국에는 이만큼 뭐하고 다 없어질 것이고, 누구만 남냐? 얘만 남는 상황이 되겠네.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N 이제 꼬랑지가 있어 없어? 즉 상수항이 있어 없어? 없지? 상수항이 없으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첫 번째 항부터 등차수야. 상수항이 있으면 두 번째 항부터 등차수열. 오케이, 이거 다 했던 거야. 수열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지금 꼬랑지가 없는 거 보니까 첫 번째 항부터 뭐가 되는 거야? 등차수열이 되는 거지.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해? an이 필요하잖아. an이. 그러니까 우리는 sn을 가지고 an을 구해야 되겠지. sn을 알려줬을 때 an 구하는 방법은 무조건 sn 빼기 sn-1 하면 됩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쌤이 얘기했잖아. 등차나 등비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이렇게 쉽게 푸는 방법을 이용하면 조금 편리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지. AN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SN-를 빼는 거야, 무조건.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AN이 바로 이제 뭐냐라는 건데, 자, 쌤 AN 뭐라 그랬지? SN이 얘들아 어떻게 주어지냐면 SN이 2분의 dn 제곱 이렇게 주어집니다. sn이. 근데 sn이 왜 이렇게 주어지냐 라는 거는 우리가 사실 다 했어. sn은 뭐냐면 2분의
여기가 뭐니? n. 여기는 뭐야? ea 더하기 n-1d 이거잖아. 그래서 n에 관한 2차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최고창이니까 어차피 그게. 그러면 이게 n에 관한 뭐가 되겠어? 1차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는 dn이 되겠지. 근데 여기 있는 n하고 곱하면 뭐가 되겠어? dn제곱이 되고 얘까지 해주면은 2분의 dn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그냥 뭐 갑자기 무조건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서 필요한 것만 딱딱 그냥 끄집어낸 거야. 그러면 합에서의 n제곱의 개수는 바로 공차의 뭐라고? 반절이란 얘기지. 이거 니네가 아마 다 써먹었을 거야. 그 당시는. 근데 좀 까먹었을 건데 어쨌든 다시 기억하시고, 그러면 an이라는 거는 뭐냐? 공차가 2분의 1인 거 보니까, 아 그러면 아니 n제곱이 2분의 1이니까 공차는 그거의 두 배가 돼야 되겠지. 그럼 뭐가 되겠어? n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뭐라고 얘들아? 첫 번째 항부터, 왜 꼬랑지가 없으니까 첫 번째 항부터 등차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는 게 바로 뭐가 되겠어? a1이 되겠지. 그러면 1 집어넣으면 얼마니? 1 집어넣으면 2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뭐가 되겠어? 이게 바로 일반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얘가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네.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바로 뭐냐? 시그마 1부터 n까지 an이니까 n 플러스 1, n 플러스 2니까 3인가요? 이렇게 돼야 되겠지. 분의 1. 이거 얼마냐? 라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줘가지고 조금 더 어떻게 한 거야? 계산을 니네가 조금 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거 뭐 답내는 거는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얘 빼면 얼마야?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얘는 두 칸이니까 몇 개가 남아야 돼? 두 개가 남아야 되겠지. 이거 두 개가 남으면 여기다가 1 들어가면은 뭐가 되는 거니? 2분의 1이고 그 다음은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얘네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뭐가 되겠어? 5가 되겠죠? 답은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뭐 이제 다 비슷한 얘기들이니까 좀 빨리빨리 할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것을 얘로 나눴다. 뭐 나머지가 an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뭐 이거 당연히 x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돼? en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뭐 en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는 뭐 인수분해 하시면은 뭐 대충 알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1로 들어오니까 12는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충분히 이해되겠지. 넘어가도 되죠? 오케이. 임석영 씨 대답도 안 하고 씨. 막가파야 완전히 이제. 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에? 진짜? 아니요, 처음부터 다. 뭐요? 그러니까 얘는 나머지가 지금 AN이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X자리에 뭐를 넣는 거야? EN을 이렇게 대입하는 거잖아, 여기다가 이렇게. 맞죠? 그럼 AN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en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an 이 자리에다가 얘가 들어오는 거고, 얘가 들어오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12는 그냥 앞으로 끄집어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자리에 이제 얘가 en-1 en 플러스 1로 이렇게 오시면 되겠죠. 맞죠? 여기서 빼면 얼마입니까? 2잖아. 그러니까 뭐 2분의 이렇게 오시면 되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두 칸인데 바로 뭐 하는 거야? 없어지잖아. 그러면 1만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1만 집어넣으면 결론적으로 얘네 계산하면 6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그냥 1분의 1. 그 다음에 여기는 사실은 뭐 이제 이렇게 남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거 극한 보내니까는 얘는 0대니까 답은 6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등차 수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제 수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감만 좀 살리면 충분히 뭐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an 구하고 뭐 sn 구하고 그거 집어넣어 가지고 급수 부분부수꼴로 바꿔 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없어지고 그냥 그런 내용들이야, 그냥 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AN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네. 첫 번째 항이 4고 얘는 뭐야? ED잖아, ED. ED가 4니까 D는 2가 되겠죠. 그쵸?
D는 E니까 AN은 뭐가 되는 거니? EN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 1 집어넣으면 4니까 플러스 2가 내가 찾는 AN이다.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일단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럼 집어넣으면은 뭐 식변형이잖아. 그냥 N, AN분의 2라는 친구는 N, 2로 묶으면은 N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되니까 없어질 거 아니야. 그럼 남는 건 이제 얘네밖에 안 남잖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답은 얼마입니까? 1.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이게 뭐 급수라기보다는 수열의 느낌이 거의 99%. 그치? 급수는 그냥 아주 뭐 하는 거야? 그냥 마지막 것을 그냥 오히려 더 무시해버리니까 수열보다 조금 더 편하지, 훨씬 더. 수열은 마지막 것까지 계산을 뭔가 했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얘는 무한히 가다 보니까 얘가 어차피 뭐가 되니까 0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앞에 것만 가지고 해버리면 되니까 수열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편합니다. 이쪽 파트 자체는. 알겠죠? 자, 2번 한번 해보시고 115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115번도 1번하고 2번이 지금 똑같은 그런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인데 2번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2번 해줄 테니까 1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군을 알파 n, 베타 n이라고 하자라고 했어. 자, 지금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알파 n, 베타 n 분의 알파 n 플러스 베타 n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자, 이거의 두 군이 이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합. 합은 얼마가 되겠니? 8n 이렇게 될 것이고 알파 n, 베타 n은 뭐가 되겠습니까? n 플러스 2가 되는 걸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 보시면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분의 1 곱하기 n 플러스 2분의 뭐가 되는 거야? 8n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 제곱 하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은 뭐 이거 앞으로 뭐하고 8 빼고 이거 계산하는 거는 뭐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했던 거잖아. 그치? 부분모수 계산해서 마무리하시면 우리가 찾는 답이 나올 수가 있겠네. 알겠습니까?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급수의 활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직선 이것이 x축 y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an이라고 하자. 이거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는 뭐 그냥 완전히 도형 문제지 그냥. 그치?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당연히 x절편 y절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뭐 구해야 되겠습니까? x 이건 x 뭐 절편 y 절편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뭐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이렇게 y절편이고, 그쵸? y에다가 0 집어넣으면 그게 x절편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해보시면은 뭐 그냥 이런 거는 뭐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2분의 1 곱하기, 뭐 얘 곱하기, 얘 곱하기 하면 되는 거니까, 뭐 an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라는 얘기니까 충분히 뭐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 생각합니다. 그쵸?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17번 문제를 한번 좀 봅시다. 자, 좌표 평면에서 직선 이거 위에 있는 점 중에서 x좌표와 y좌표가 자연수인 모든 점의 좌표를 각각 이렇게 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이걸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야. 얘들아, 이런 문제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AN, BN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네요. X좌표하고 Y좌표가 자연수인 모든 점을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N, BN은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고 AN은 누구 거? X 거가 되는 거고 BN은 누구 거? Y 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여기 보세요. 지금 얘를 갖다가 우리가 식을 정리를 좀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y는 넘어가서 3y니까 이제 뭐 넘기면 뭐가 되겠어?
3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x도 y도 둘 다 뭐가 돼야 된다고 얘들아?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다시 x도 y도 뭐가 돼야 된다고? 자연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x가 뭐가 돼야 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겠지? 그렇지, 3의 배수가 돼야 되지. 우리가 3의 배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3n으로 표현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3n을 집어넣으면 y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an, bn이 결론적으로 n번째에 있는 x좌표, y좌표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뭐가 되면 되겠다? 3n, n 플러스 1이 되면 되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은 이제 뭐, 3만 앞으로 끄집어내시면은 3분의 1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답이 되는 거네. 문제가. 그러면은 뭐 이거 우리가 다 벌써 나왔네. 얼마로? 3분의 1로 답이 바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뭐 괜찮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는 문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계산은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등차 계열, 즉 n이 지수자리에 있지 않은 거는 무조건이야. 그냥 무조건 알겠지? 무조건 어떤 상황으로 나와야 된다? 부분부수 상황으로 나와야 된다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가운데가 싸그리 없어지고 맨 앞에 거하고 거의 맨 끝에 거, 근데 맨 끝에 것도 거의 극한 붙여버리면 0이 돼야 되니까 n, 뭐 n의 뭐 거듭제곱 어쨌든 n분의 1꼴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어차피 뒤에 것도 의미가 없고 앞에 것이 그냥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좀 보시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n에 대해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를 n분의 2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원을 cn이라고 하자. 이런 것들이 얘들아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답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좌표를 빼고 보시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을 이렇게 선생님 두 개를 이렇게 원 두 개 그려볼게. 자, 원 두 개를 그려볼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뭘 물어봤냐면은 원 C와 CN의 공통면의 길이가 LN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 봐봐. LN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N에 관한 식으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N은 그냥 N이잖아 그냥. 그리고 뭐 여기 있는 1이나 제곱이라는 거는 그냥 뭐 주어진 거에 뭐 그냥 붙이면 놓으면 되는 거니까 내가 지금 구할 거는 바로 뭐냐면은 공통면의 길이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공통면의 길이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얘들아 이게 불필요하게 내 눈이 막 어지러우면 더 안 보이는 거거든 사실은. 공통면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자 얘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응? 자 이렇게가 이제 공통면이 될 것이고 얘가 공통면이 되면 여기가 이제 생각해보자 원이라고 아니 원의 중심 그러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쵸? 나는 지금 얘를 구하는 거고 자, 길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다? 원에서 나왔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할 거예요.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도형이 많이 나오거든 이제 미적분에서도 길이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피타 아저씨는 그냥 자동으로 등장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특히 원에서는 누가 당연히 등장을 해야 돼? 반지름이 무조건 등장해야 돼. 선생님이 니네 그 수원에서 삼각함수 그거 도형 문제 풀 때 얘기했었어. 그러니까는 이제 예측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야. 그냥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 자 이게 일단 중요한 거고요. 나는 지금 이거를 구해가지고 이 길이를 구해가지고 곱하기 뭐 하면 돼? 2 하면 그게 바로 공통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 얘는 지금 1이야. 왜? 반지름이니까 1 되겠지. 그럼 얘만 내가 뭐 하면 되겠어? 알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여기는 얼마큼이냐면은 봐봐요. 원 C를 X축의 방향으로 N분의 2만큼 평행이동을 좀 시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원의 중심이 원래는 여기 있다가 이만큼 평행이동을 간 거지. 맞아요? 그러면 봐봐. 당연히 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같겠지? 같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은 이렇게 이거 얘를 찾는 거거든. 얘를 이렇게 얘를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n분의 2만큼 갔으면 이만큼의 길이는 뭐가 돼야 되냐? n분의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 뭐 당연히 루트 하시고요, 루트. 여기서 1에서 얘 빼는 거지. n 제곱분의 1 빼는 거고 벌써 얘는 뭐가 되겠어? n 제곱분의 n 제곱 빼기 1이니까 아 뭔가 이렇게 막 이루어지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길이가 이거고 지금 우리는 공통의 길이 ln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 싹 지우고요. ln이라는 거는 그러면은 뭐가 되냐? 이거의 몇 배가 되는 거니? 두 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두 배의 루트 1-n 제곱분의 1이 우리가 찾는 ln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n을 곱하고 나서 제곱을 한번 해줘 보자. 그럼 n 곱하고 근데 n 곱하는 게 아니라 n 제곱 곱하는 거지. 맞지? 제곱 제곱이니까. 그러면 자 n 제곱 곱하기 그다음에 이거 제곱해 주는 거잖아. 맞죠?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4가 일단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뭐가 등장을 해야 돼? 1-n 제곱분의 1이 등장을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n제곱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냐? 4 곱하기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만큼이 바로 뭐냐? 내가 구한 이 친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럼 4분의 1은 앞으로 끄집어내시면 4분의 1 끄집어내시고 시그마 n이 2부터 무한대까지 얘니까 m마 1 앰플 1분의 1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괜찮겠어? 응. 그래서 뭐 마무리까지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자 얘는 앞에 선생님 얘도 쓸게요. 4분의 1이 있을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여기서 얘를 곱하면 얼마가 되겠어? 2가 있겠지. 그럼 2분의 1이 있을 것이고 자그 다음에 봅시다. 얘는 지금 1이잖아. n 앞에 개수가 1이지. n 앞에 개수가 1인데 몇개 차이니? 두개 차이지. 그러면 몇 개가 살아남아? 두 개가 살아남겠지. 자, 출발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 무조건 1부터 넣으면 안 돼. 얘를 넣으면 뭐가 되겠어? 1될 것이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뭐가 되겠어? 2분의 1이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무언가 이렇게 두개 살아남지만, 얘네들은 내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나머지 계산하면 2분의 3이잖아. 2분의 3이니까 결국에는 16분의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돼서, 16분의 3, PQ 값은 19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결론이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자, 이거는 이제 거의 사자 성어하고 똑같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인데, 급수가 수렴하면, 오케이? 극한은 0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급수라는 거는 이거거든? 자,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게 급수야, 이게 급수. 그치? 극한이라는 거는 뭐냐면, an의 리미트가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만약에 수렴해. 얘들아, 수렴한다는 뜻이 뭐지?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는, 이값 자체는 의미가 없어. 얘가 뭐 2020을 갔든, 올해 2020, 아니, 올해 몇 년이냐? 2020, 얘가 뭐 2022라는 값을 갔든, 뭐 마이너스 2021을 갔든, 뭐 5만 2천을 갔든, 3을 갔든, 7분의 4를 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그냥, 아, 이런 상황일 때 지금 수렴하는구나, 라는 것만 체크하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an을, 여기 있는 an을 그대로 이렇게 따와서 뭐 해버리면? 극한을 붙여버리면 이 친구는 그냥 뭐가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냥 좀 우리가 직관할 수 있냐면, 자, 수렴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쭉
쭉 가서 A1부터 쭉 가서 AN이 있고 쭉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부터 여기까지 다 뭐 해야 돼? 더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지금 AN의 극한이니까 거의 지금 끝에 있는 값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치? 생각을 해보자고. 계속해서 아까 말한 대로 계속 더 해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는 이 친구가 0이 아니라 뭔가 좀 이렇게 자신이 어떤 위치를 드러내려고 그래. 어떤 값을 가져버려. 그러면 당연히 얘가 어떤 0이 아닌 값을 갖는다면 이 앞에 있는 것도 0이 아닌 값을 가질 거 아니야. 이 앞에도 0이 아닌 값을 가질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쭉 더해가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더했을 때 뭔가 수렴할 수가 있겠냐, 그 얘기지. 수렴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상식적으로 수렴을 하려면 니네가 점근선의 느낌을 보시면 알아요. 이게 점근선이야. 이게 점근선. 자, 지수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지수함수가 그럼 이 지수함수,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 수렴을 우리에게 뭐야, 나타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물론 얘는 지금과는 AN의 극한이, 얘가 아무리 멀리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얘를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잖아.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AN 이 값이 0이라는 값에 거의 가까운 값으로 이런 식으로 돼야만이 이것들을 더해 나가는 와중에서 어느 정도 선을 지난 이후부터는 거의 0이야. 그냥 값이 그냥. 그러니까 0은 아닌데 0이라고 쳐도 뭐 하는 거야? 큰 상관이 없는 값들이야. 그런 상황이 됐을 때가 뭐 할 수 있다? 급수가 수렴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급수, 수렴, 극한, 0.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뒤바뀌는 상황은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 그럼 뒤바뀌는 상황,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명제가 참이라고 역이 참입니까? 그렇진 않죠. 필요 충분 조건일 때는 명제가 참일 때 역도 참이야. 그렇지? 그런데 뭐 충분 조건이거나 필요 조건이거나, 그래, 아니 뭐 충분 조건이면 명제는 참이지만 역은 뭐가 되는 거야? 거짓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명제라고 하면 뭐 누구를 한번 보자는 얘기야? 역을 한번 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극한이 얘가 0이야. 그러면 급수 1부터 무한대까지 얘는 그러면 무조건 수렴을 하느냐, 그 얘기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AN이 N분의 1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이거 극한 얼마입니까? 0. 0이죠. 급수 우리가 수렴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지. 그래서 명제는 이렇게 참이 됐을 때 이거의 역은 뭐라? 거짓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무조건 0이야. 그런데 극한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라는 얘기야? 그치? 급수가 수렴하는 건 아니란 얘기지. 대학교에 오려면 고등학교 졸업장은 무조건 필요한 거지. 그치? 무조건 필요한 거잖아.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무조건 대학에 가는 거는 아니잖아.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역에 대한 어떤 이해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n분의 1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 얘기야.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1번의 역인 급수가 0이면, 아니 극한이 0이면 급수는 수렴한다는 참이 아니다. 아까 선생님이 AN이 N분의 1을 가지고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N분의 1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이거는 P 판정법에 의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급수의 수렴, 발산의 판정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부분함의 극한을 구하지 않고도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일단은 누굴 가지고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야.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주어지면 얘들아, 얘가 누구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AN이라고 부르죠. 맞죠? 얘가 누구예요? 얘가 AN이에요. 얘가 누구예요? 얘가 AN이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걸 먼저 써보자는 얘기야? 물론
SN을 구해가지고 그거에 극한을 붙여가지고 정확한 뭐를 알 수 있어? 수렴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냥 판정만 해보래. 이거 수렴하는지 발사하는지 판정만 해보래. 판정만 해보라는 걸 가지고 굳이 내가 힘들여가지고 극한값까지 구할 이유가 있잖아.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일단은 뭘로 우리가 체크를 하냐. 아, 네가 지금 AN인데 나는 너의 뭐를 해보겠다는 얘기야? 극한을 해보겠다는 얘기지. 극한을 해서 네가 일단은 어쨌든 0이 돼야만이 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수렴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춘 거야.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수렴하는 거는 아니야, 무조건. 그치? 근데 AN의 극한이 0이 만약에 아니면 얘는 무조건 발산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발산한다는 얘기야. 얘는 얼마입니까? 얘도 1이잖아. 무조건 발산한다는 얘기지. 그치? 응. 얘는 얼마죠? 1이죠. 얘도 무조건 뭐합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응. 자, 다음 급수가 발산함을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 얘가 뭐야, 얘가 n번째 항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우리는 n번째 항에 뭐를 하겠다는 얘기지? 극한을 붙여버리겠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얘가 뭐가 나왔어? 1 나왔어. 너는 볼 것도 없어. 뭐라고? 발산. 끝.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야. 자, 이거 n번째 항이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에 극한을 내가 이렇게 붙여보겠다는 얘기고, 그랬더니 3분의 1 나왔네요. 너도 뭐라고? 땡.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아시겠죠? 응. 급수의 수렴 이야기는 앞에서 했던 극한 이야기하고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면, 극한은, 얘들아, 급수라는 거는, 급수는 극한이 아니야. 급수와 극한하고는 달라. 자, 극한, 급수. 극한은 뭐지? 그냥 저 끝에 있는 애가 누구냐? 그게 극한이야. 급수는? 다시. 급수는 뭐죠? 처음부터 저 끝까지 더했을 때 뭐냐? 그 얘기야. 알겠지? 그러니까 급수에는 얘들아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합이 들어가 있는 거지. 합은 시그마죠. 시그마에서 뭐는 안 됐었어 얘들아? 곱하기나 나누기는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왜? 합자 시그마 자체가 합기호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급수에서는 이런 계산이 뭐 한다? 아, 얘를 갖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극한에서는 되는 거지. 왜? 저 끝에 있는 애, 그 다음에 이 끝에 있는 애, 걔네들끼리 그냥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이거야. 예를 들면, 자,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있고, 자, B1 더하기 B2 더하기 B3이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죠? 우리가 뭐 했었어. 이렇게 했을 때, AK하고, BK. 이거하고, 시그마 K가 1부터 3까지 AK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3까지 BK. 이게 지금 똑같냐? 이거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된다고. 얘는 지금 뭐니? A1, B1 더하기 A2, B2 더하기 A3, B3 이 얘기잖아. 근데 얘는 지금 뭐야? A1, 2, 3니까 이만큼. 그치? B1, 2, 3 이만큼. 이거 두 개 곱하라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은 이렇게밖에 없지만 얘네들은 항이 3, 3이니까 몇 개가 나오는 거니? 9개가 나오는 거잖아. 당연히 같을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이게 확대된 거 아니야. 항이 3개가 아니라 항이 N개로 확대된 거면 당연히 안 같겠지. 그죠?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곱하기나 나누기는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이쪽은 급수 쪽에서 이쪽은 더군다나 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어떤 값들을 주면 그냥 대입하면 된다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들아, 급수는 뭐가 아니라고? 극한이 아니야. 급수는 그냥 시그마야. 알겠지? 근데 시그마인데 위에가 n까지가 아니고 무한대까지인 것뿐이니까 시그마지 극한이 아니야.
우리가 급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부분합을 구해서 그거의 극한을 활용한 거, 이용한 것 뿐이지, 급수는 극한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시그마의 값으로 그대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런 거 했을 때, 시그마 그 단원에서 여러분들 수원에서 충분히 많이 했던 어떤 그런 부분이니까, 그대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익히 문제 1번. 자, 이게 이 얘기야. 여기 봐봐. 선생님이 아까 뭘 강조했냐면은, 이거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고 갑시다. 자, 뭐가? 급수가 뭐 하면? 수렴하면. 자, 극한은 뭐라고? 0. 그치, 0이다. 하여튼 이거는 무조건 하여튼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알겠죠? 자, 그러면 갑시다. 자,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AN이잖아. 그치? 우리는 이제 얘가 이제 AN이니까 어쨌든 이제 얘를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쓸게. 알겠지? 그러면 얘가 지금 뭐 한다? 수렴한다. 지금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얼만지가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지? 그냥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지. 그게 뭐니까? 수렴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에다가 뭐 붙이면? 극한 붙여버리면 얘는 무조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답은 뭐가 돼야 되겠어? 3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냥. 괜찮아요? 다음. 똑같아. 자, 얘가 2다. 이 아무런 의미 없다고. 그냥 뭐 하는 것 뿐이야? 너 수렴하는구나 라는 걸 나타내는 것 뿐이지, 여기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이거에 극한 붙여버리면 얘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당연히 AN은 얘가 넘어가야 되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AN이 3이 돼야 되겠지. 이거 극한 붙여버리면. 맞아요? 이거 다시 앞에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얘기 다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게 0이잖아 네. 그러면 이거 물론 이제 CN으로 바꿔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야.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런데 그냥 자유롭게 그냥 이거 이항시키고 이렇게 하셔도 큰 문제가 전혀 없다고. 그러면은 붙이고 하시면 얘는 뭐야? 마이너스 3이잖아. 그치? 넘어가면 뭐가 되겠어? 3이 된다. 뭐가? 리미트 AN이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3분의 1 아니에요? 아, 3분의 1. 맞습니다. 3분의 1. 그러니까는 여기다가 3분의 1을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얘기네. 자, 뭐 그런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20번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네. 자, 무슨 얘기라고 얘들아? 아, 급수가 수렴하는구나 이 얘기라고. 알겠지? 그러면 뭐를 하면 여기다가 극한을 붙여버리면 너는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 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9의 n제곱분의 an이 2라는 값을 갖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약간 그나마 정상적인 거고, 조금 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편하게 비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9n제곱까지 넘겨도 상관없어 이렇게. 근데 이게 조금 더 편해 계산할 때는 그냥. 알겠지? 그러면은 a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되니까. 근데 원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야. 원래는. 근데 계산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 이 얘기지. 원래는 이렇게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아, 얘가 뭐니까? 얘가 2니까 얘를 갖다 뭘로 나눠야 돼? 9의 n제곱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만, 계산의 편리성은 얘를 그냥 넘겨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다 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121번 문제 한번 봅시다. 뭔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 봐봐. 다 지금 평가원 문제들이야. 다 막 진짜 아주 좋은 문제들이야, 진짜. 이 미적분은 특히 문제가 엄청나게 좋은 문제들이 많아. 하여튼 마풀도 가서 열심히 풀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거야, 시험에. 자, AN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뭐다? 2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 그냥
리미트 AN이 뭐라고 보자? 2분의 3이라고 보자. 그 얘기야, 그냥. 알겠지? 그럼 2분의 3이라고 보면, 어? 얘가 그럼 2분의 3이란 얘기잖아. 그럼 R이 2분의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R이 2분의 3이잖아. 그쵸? 그럼 R이 2분의 3이면, 걔는 발산해버리잖아. 그냥 자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니네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이거에 차이가 몇 개냐, 그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차이 몇 개? 두 개. 답은? 그렇지.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그 의미 포인트만 정확하게 잡으면은 생각보다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쪽 파트는. 되시겠죠? 응. 이거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항해 부호가 교대로 변하는 급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63쪽도 얘들아, 별표를. 자, 항해 부호가 교대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는, 교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하나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즉, 풀마풀마가 이렇게 계속 번갈아 나온다. 그 뜻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나, 우리가 이제 얘를 갖다가 이제 얘하고 얘 앞글자만 따가지고 뭐 교대급수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 보시면 교대급수 판정법도 이렇게 있어요. 자, 어쨌든 꼭 보세요. 자, 그 이런 교대급수에서 결국에는 우리는 뭐를 지금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 수렴을 중요하게 찾잖아, 그치? 그러면 수렴과 발산의 차이가 뭐냐라고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 두 문제 가지고는 해결할게요. 자, 이 얘네들의 극한을 한번 예측해봐. 0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냥 부호 떼고. 얘네들이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간다라고 한번 해보자는 얘기야. 그럴 때 얘네들이 0으로 수렴하니 아니면은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니? 0이 아닌 값 수렴하겠지. 왜 그러냐면은 니네들 보시면 알겠지만 분자분모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씩 이렇게 지금 커지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어, 부호 상관없이, 그냥 부호 상관없이 하나씩 커지고 있지. 하나씩 커지면 결론적으로 얘는 사실 어디에 그러면 수렴할 확률이 많겠습니까? 1에 수렴할 확률이 많겠지. 왜 그냥 뭐 1억분, 막 1억 1분에 1억 해버리면 거의 1이잖아, 그냥. 그렇지? 자, 이러한 이제 케이스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자, 얘네들의 이제 끝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 얘네들은 끝이 0으로 수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부호 떼고. 아니, 한없이 가면, 지금 뭐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4, 분자는 계속 1인데, 분모는 계속 점점 커지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러면 얘가 한없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얘는 아 0으로 수렴을 하겠고, 얘는 0이 아닌 값으로 뭐 수렴을 하든 또는 발산하든 뭐 이런 상황이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교대급수에서는 얘들아 어떤 것만 수렴을 하느냐? 이 보기 2번처럼 이러한 상황에서만 수렴을 합니다. 즉 교대급수에서 부호 떼고 마지막에 있는 이 끝에 있는 이 친구의 극한값을 생각을 해봤을 때 0으로 수렴을 한다? 그럴 때만 수렴을 하고 0이 되지 않고 다른 값이 된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수렴을 하지 않는다? 이게 그냥 가장 간단한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 알겠어?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왜 수렴하고 왜 발산하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는 실제 문제 풀 때는 이 교과서대로 푸는 거 아니야.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알겠어? 어떻게 보면 된다고? 풀마 그냥 떼버리고 끝에 있는 거 이렇게 예측하는 거야. 이거에 이제 극한값을 붙였을 때 0으로 가느냐 0으로 가지 않느냐 그것만 따져주라는 얘기야. 여기 보시면 뭐 1 마이너스 이런 식의 이제 합이 있습니다. 이거의 수렴과 발산을 이제는 뭐 조사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방법 1번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것보다도 자, 얘 보시면 이탈리아 수학자 누가 나옵니까? 그란디라는 친구가 나와요. 이 그란디라는 친구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조금 더 명쾌하고 쉽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뭐 사실 얘하고 이제 같은 어떤 맥락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거 했었어 사실은 얘들아. 자, 자극하고 우극이 있었어. 그치? 자극과 우극이 우리가 뭐 할 때? 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극한값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 어디를 향해서 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오든 이쪽에서 오든 같은 쪽을 향해서 와야만이 우리가 목표가 딱 있다고 하는 거지. 서로 다른 곳을 향해 가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약간의 이제 어떤 이런 뉘앙스를 좀 가지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런 친구가 무한히 가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무한히 가니까 이거의 항의 개수, 항이 짝수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니? 홀수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니? 그 모르는 거지, 사실은. 무한계니까 짝수계인지 홀수계인지 몰라.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봤냐? 짝수계라고 가정을 해보고 한번 계산을 해본 거야. 그리고 홀수계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본 거지. 이해되시겠어? 그래서 짝수계일 때의 값과 홀수계, 항이 짝수계다, 항이 홀수계다, 각각의 값이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그래, 너는 그러면은 뭐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짝수계일 때와 홀수계일 때가 서로 다른 값으로 수렴을 해. 그래 버리면은 너는 수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지. 왜? 서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까 얘를 어떻게 수렴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볼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게 지금 바로 이거야. 자, 이거란 말이야. 이거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짝수계라면 이렇게 묶어주면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충분히. 그쵸? 짝수계는 0이 되겠다는 거야. 홀수계라면 얘들아 뭐가 되는 거니? 너 하나는 남겨놓고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지. 홀수계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더하면 0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너는 뭐가 되겠어? 1이 되겠지. 아, 짝수계일 때는 0인데 홀수계일 때 1인 거 보니까 너는 좌극과 우극이 뭐 이렇게 다를 때 우리가 국화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너도 이렇게 존재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얘기하겠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다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얘가 왜 수학적으로 어쨌든 그냥 맞지 않는 거에 상황하게 보여주는 거야.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그치?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이 다른 값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것이 그 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잖아.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도 볼게요. 얘를 보면 짝수계, 홀수계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런 얘기야. 만약에 짝수계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가겠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가. 그러면 얘를 빼고 이렇게 묶어주고, 자, 이렇게 묶어주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묶어주겠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짝수계라면 저 뒤에 누군가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있겠지. 짝수계니까. 항이 짝수계니까 양쪽 이렇게 두 개 떼면 안에는 딱딱딱 짝꿍이 맞아지는 거 아니야? 짝수계니까. 그치? 그런데 네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0은 아닐 거 아니야. 왜 0이 아니냐? 생각을 해봐. 얘는 뭐하고 있어? 얘하고 점점 1씩 커지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1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짝수계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 끝에 있는 친구도 분명히 0은 아니란 얘기지. 그러면 걔는 2분의 1하고 얘하고 뭐가 되는 거야? 계산이 되어지면 절대 뭐는 될 수가 없어요. 2분의 1이 될 수는 없겠지. 이해되겠어? 아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2분의 1은 안 될 거 아니야. 물론 극한의 개념을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 얘하고 얘가 n의 값이 1씩 커지니까 얘가 n 플러스 1이면 얘는 n, 이런 상황이 되긴 하겠죠. 1씩 커지니까. 그럼 저쪽에 있는 누군가의 극한을 붙여버리면 1이라는 값이 나오긴 할 거야. 되겠어? 어쨌든 간에 얘하고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분의 1이라는 값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짝수일 때는. 그치? 근데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묶어주면 다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답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홀수계일 때하고 짝수계일 때가 같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수렴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발산한다라고 이야기할 거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끝에 있는 항을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극한을 도입을 시켜가지고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런데 홀수계일 때는 그냥 2분의 1이다. 두 개가 같지 않으니까 얘는 뭐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증명을 한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자,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얘가 만약에 짝수계야. 짝수계면은 얘가 남고 니네 이렇게 묶어주는 거지. 이렇게 묶어주는 거지. 그쵸? 그러면 저 끝에 있는 애는 뭐가 되겠어? 굉장히 무지하게 어떤 막 큰 수분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얘하고 2하고 얘하고 두 개를 이렇게 모아더라도 묶더라도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홀수계라고 한 다음에는 마찬가지. 얘는 냅두고 얘네끼리만 뭐 하는 거야? 계산하는 거니까 1이 되겠지. 극한의 개념을 적용시키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뭘로? 1로 수렴한다라고 우리는 말하겠다. 이제 뭐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이제 설명이야. 알겠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제 기억하자? 그러니까는 선생님이 말한 게 완전 어거지는 아니고요. 이 교과서적인 약간 개념이 녹아 있는 걸 직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이냐면, 부호에는 큰 신경 쓰지 말고요. 얘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얘가 0이라는 값에 수렴을 하느냐, 그것만 우리가 뭐 해보자는 얘기야? 따져보자는 얘기야. 0이라는 값에 수렴을 했을 때 결론적으로 이 친구하고 홀수든 짝수든 간에 뭔가 이렇게 엮였을 때 똑같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는 거고, 0이 아니면 당연히 똑같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걔는 발산한다고 이야기하자, 그거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바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아시겠나요? 넘어갑시다. 자, SN을 구하기 어려운 급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SN을 구하기 어려운 급수는 보기 3번 문제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보기 3번 문제. 보기 3번 문제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야. 그냥 N판정법에 의해서, P판정법에 의해서 했던 거야. 그냥. 알겠지? 이거는 교과서에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학교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뭘로? 합답형으로. 진위형으로. 얘는 수렴한다. 이렇게 자주 나온다고, 이렇게. 그리고 막 루트엔도 나오고, 이런 것까지는 막 나와. 알겠지? 그 다음에 얘처럼 뭐도 나와? 이렇게. 근데 사실 제곱은 쌤이 나오는 경우를 별로 많이 보진 않았거든? 근데 일단은 여기 1창은 무조건 나옵니다. 1창은. 그래서 P 판정법에 의해서 뭐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하고? 수렴하고, 발산하고, 1보다 클 때는 뭐한다? 수렴한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급수인데, 등비급수 이야기까지만 조금 합시다. 그리고 수요일날 선생님이 뒤에 이제 여러분 넘겨보시면 아시겠지만